윤짜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고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입니다. 열린공감TV의 최애의 시그니처 두 분이 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고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평화나무의 김혜민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인 미셀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지난 6월 7일이었는데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하고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9년 6개월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및 대북 사업 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법원이 적용을 해서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단은 선고 후에 사흘 만에 항소를 제기를 했고요. 검찰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판결 과정에서 쌍방울을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 쌍방울이 내 입 팔아서 돈 벌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기업인지 국민이 다 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태의 살아온 삶만 보면은 뭐 그 말이 얼마나 웃기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화영 부지사 1심 재판부 신준우 부장판사의 눈에는 이 쌍방울이 중견기업이고 건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는 나쁜 짓을 할 리 없다. 이런 선입견에서 판결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김성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저 요즘에 재밌게 보는 크래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 드라마에서 되게 유명한 건설회사인데 조폭 출신이에요. 사장이. 그래서 아들도 요번에 뭐 사건 치고 들어갔는데 보면서 저희는 이제 신랑이랑 막 얘기했죠. 비슷하다. 누가 생각난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전주 나이트파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이 이제 불법적인 일과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돈을 모았었고 5년간의 대출액만 무려 320억 원. 그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찾아가서 어떻게 했겠죠. 2010년에 자금난을 겪었던 쌍방울을 인수를 해요. 그 사업가로 이제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그 뒤에 가장매매, 고가매수, 시세조정 뭐 이런 걸로 347억 원대 불법 이득을 챙겼던 사람이고 20년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정관계, 법조계 등 문어발식 인맥을 형성을 해왔다는 거예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회이사 명단이 어마어마한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송창엽 전 서울 동부지검장, 오연철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이런 검사 출신들하고 안호봉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출신 사회이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남부지검도 있다고 하니까 남부지검이 이제 금융조세조사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얼마나 또 많이 봐줬겠어요. 대부분 윤석열 라인입니다. 아, 또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신준우 부장판사의 눈에는 건실한 중견 사업가로 보였나 봅니다. 어떻게 저도 하는 걸 판사님 모르세요? 자, 문제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선고받자마자 닷새 만에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전격 기소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9년에 이전 부지사를 통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을 했으니 이게 제3자 뇌물 공유다라고 본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매주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고통이 이만저만도 아닐 겁니다. 아유, 재판을 이제 받고면요. 반나절만 받아도 진이 다 빠져요.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에 4회? 거의 직업이지, 피고가. 그렇죠. 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 그리고 이번에 불법 대북 송금 혐의. 한 주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윤석열 김건희 고발권으로, 이른바 줄리재판으로, 이제 1년 10개월 정도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번 갈 때마다 이게 연역,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재판을 받거든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네. 근데 한 주에 네 번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비교해보면 유도 아닌 거죠. 저도 저 김건희 건 때문에 네. 두 주에 한 번씩 재판 받습니다. 아, 맞아요. 예. 네. 아, 지금요? 네. 네. 다들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명예훼손인 거죠? 공직선거법. 또 다, 하, 아, 네. 낙선 목적이 허위사실 공표 아, 뭐 이렇게. 네. 예. 아, 오늘 두 분 제가 맛있는 밥을 먹어요. 어떡해. 아니, 근데 말이죠. 그 고통은 정 PD님, 김용민이도 받고 있는데 네. 기소도 안 된 인간들이 막 뭐 자기들이 뭐 이 정권과 맞서 싸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게요. 어처구니가 네. 없습니다. 정말 네. 너무나 웃겨요. 볼 때마다.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두 명뿐이고 네. 아직 기소되어 있지 않은 언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게 합니다. 송치는 됐지만 경찰에 송치는 됐지만 검찰에 기소를 아직 네. 당하기 전이어서 재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예. 우린 받고 있어. 네. 그 사실조차 잘 네.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모르죠. 문제는 돈이요. 돈이요.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누명을 또 씌웁니다. 와 정말 참 기가 막혀요. 우리 뒤에 한동훈이가 있고 윤석열이가 있다. 재판 받고 있는데. 아, 뭘 해도 다 그렇게 가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 말이에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이제 아.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 친구들한테는. 네. 아이고. 자, 문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법조계의 우려가 좀 있는데요. 네. 저 네 개의 사건 중에 금고형이라고 하죠. 벌금형. 네. 그치. 이상만 나오면은 다음 차기 대선에 못 나오니까 다음 대선 주자를 민주진영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 재판받아서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고 논리대로 뭐 그리고 저 법리대로 네. 가면은 다 이기게 돼 있고 뭐 1심 2심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최종적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저희 엄마 같은 분이 전형적으로 뭐 저렇게 판사가 해주면 야 서울대 나오고 공부 많이 하신 판사가 이러신 거예요. 뭘 잘못했겠냐. 그래서 이제 악마화 되셨으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나쁘게 보시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렇게 많은 이렇게 탈탈 털고 계속 가서 받으시는데도 이렇게 꼿꼿하신 거 보면 그 증거를 왜 못 찾겠냐 이 검찰들이 해도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너무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 정말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 꼿꼿하게 일어나시면 이게 다 쌓여지실 것이다. 자 문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 하나 하나가 네. 소설 같은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는 점이 갑자기 여기서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미친 새끼가. 시나리오. 결국 그 시나리오를 네.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고 깨나가는 게 이재명 대표 측에 이제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6월 1일이었죠. 저희 열린공감TV 국정원설전에서 방송했던 25화. 예. 예. 말씀드렸던 박대령 구속시켜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방송했던 곧땡 장군. 예, 이름이 기억하시죠? 이제 맞아요. 네.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때 제가 곧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비선 라인으로 국방부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저희 서성필 기자가 직접 그렇죠. 입원하고 통화까지 해서 최초의 인터뷰였을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최초로 했었죠. 네.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저 선생님 되시죠? 네. 아,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아, 제가 운전 중인데요. 아, 예, 혹시 몇 시쯤 네. 전화드리면 될까요? 확인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아이, 거기하고 통화할 생각이 없네요. 그, 저기, 많이 거기서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이 너무, 너무 엉뚱하게 지금, 그, 무고한 사람을, 명예를 그렇게, 그,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저 처음 연락드리는데, 제가. 아니 열린 공감에서 뭐 이상하게 저를 의심되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저의 인적상도 그 이렇게 공개하고 그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거든요. 아, 예, 그 운전 마치시고 통화를 한번 하시죠. 아, 통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하고는. 아, 저희가 왜곡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처음 전화를 드리는 건데 통화가 된 게 처음이에요. 아니요. 하여튼 저 열린 공감에 내가 나한테 누가 이렇게 메시지로 뭐지 그 카톡방으로 여러 그 열린 공감 TV를 저한테 녹화해서 보내주는데 아, 그 혹시 거기하고 관련된 분들일 거 아니에요? 아, 거기 기자인데요. 거기 서정필이라고 하는데. 네, 말 듣기가 싫으네요. 그리고 지금 통화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운전한다니까요. 동작동 국민묘지 옆에 지금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전화가 계속 찍혀 있어서. 아, 네. 적반 전화인가 제가 답을 했고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이 사람 네. 고석. 바로 고석. 이 통화 속 주인공이 전 군 법무관이었고요. 네.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 용인시 병에 출마,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던. 우리 동네, 여기. 아, 우리 동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이죠. 네. 그, 저, 이 사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곧 재선거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재선거가 네. 이루어진다. 용인시 병, 정 다 그럴 것이다. 예. 얘기가 있어요. 병은 이제 저 부승찬 의원 네. 같은 군 출신인데 부승찬이는 이제 선거법으로 아웃되고 이제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자꾸 그쪽 부근에서 나와요. 그 용인시의 삼성 클러스터. 예. 그게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 밥이 크거든. 아, 약간. 그래서 거기 위험모드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예.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용인 갑인데. 네, 아, 용인 그렇군요. 아, 싹다.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또 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2모 방송이라고 제가 어느 방송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얘기 못 합니다. 네. 제2모 방송에서 궁금하네요, 너무. 예,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고석한테 어떻게 된 거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화 기록을 막 내밀면서 그래서 당신이 결국에는 저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해가지고 재판받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을 흔드는 일을 당신이 고안해서 일러준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폭로를 했는데 네. 제2모 방송에서 이제 물어보려고 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2모 방송 그래서 이제 겨우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녹화하는 오늘 오늘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났답니다. 안 나타났다. 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줄기차게 하는 얘기야. 나는 윤석열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같이 다니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식사 한 번 안 한 사이다. 아, 그럼 우리 수첩에 나온 건 뭐지? 아니 근데 말이죠. 스카이데일리라고 네. 극우 매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뭐 진짜 윤석열과 자기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눈물 나는 우정에 대해서 막 떠들었고. 근데 식사 한 번 안 한 사이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식사만 안 했을 뿐인가? 예. 예. 자, 뭐 방금 뭐 김혜민 PD가 다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과는 연수원 23기 동기고요. 네. 좀 특이하게 육사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도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법대 파스학번인데요. 저희 선현필 기자와 통화할 때는 고석은 자신은 최혜병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발뺌을 했고 김충식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기 바빴는데 저희 썰전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난 12일 드디어 고석이라는 이름이 이제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된 거죠. 네. 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전화를 이용해서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모두 세 차례 통화를 한 다음 날인 3일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바로 이 사람 고석 변호사와 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이 된 겁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은정 의원이 12일 법사위 회의에서 지난해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면서 010-71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와 통화를 했던 이 전화번호의 주인공이 바로 윤 대통령의 사법위원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 용인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던 고석이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저희 썰전을 통해서 대통령 최측근이 박정훈 대령 구속 밀어붙여라고 말한 사람이 고석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취재팀이 고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번호랑 박은정 검사가 공개한 번호랑 같습니다. 같아요. 예. 서울 뭐 육사에 서울대 공부 그렇게 많이 하시고 머리도 좋은 분이 왜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네?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윤석열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즘 뭐 서울대 저의 출신 신앙도 있는 아 그래요. 서울대 출신들이 서울대 나온 걸 창피해 네 맞아요. 또 많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지난주 공채장 썰전 아 김건희의 오방신과 음행 오행이 3일 만에 조회 수를 32만 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야 김건희하고 천곡만 나오면은 이게 시그니처가 됩니다. 네. 정말 예 댓글이 무려 1,300여 개가 달렸었는데 가장 무서웠고 소름 끼쳤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사진 보신 분들 주변 반응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영국으로 네. 영국에 사신 언니가 있어요. 결혼을 해갖고 근데 언니가 문자하셨더라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언니 왜냐면 거기서도 뉴스를 많이 보는데 열공 많이 보신대요. 근데 네. 많이 울었다고. 아유. 사건 때도 워낙 울었는데 예. 많이 울었는데 이 사진 보고 막 기도했고 언니가 그리고 네. 화이팅이라고 네. 문자하셨어요. 사실은 남의 불행을 네. 말하자면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일어서려는 자들 아닙니까? 네.
정말 치가 떨려요. 어, 사실은. 너무 솔직해요. 정말 이상한 거는 현재 보이시는 이 이태원 이 거리에 저 가벽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어, 지금요? 네. 아, 바뀌어 있어요? 예. 어머머. 짙은 청색 계열로. 어머. 오, 왜? 그러게요. 이제 끝났나 봐요. 아니, 우리 이제 네. 방송 후에 바꾼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요, 여기 아시잖아요. 그 저기 언제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열린 공감 TV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썰 소설을 써보겠는데요. 어디까지나 썰이고 소설입니다. 강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썰전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술적 무속을 묻는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썰전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정PD의 뉴스PD에서도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건희 씨의 주술적 정신세계에서 보면은 납득이 갑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주술을 하는 주술자들이 가장 많이 사람을 해하거나 주술을 걸 때 하는 주구라고 하는데 네. 즉 주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도구. 사용하는 것이 지푸라기 인형입니다. 요 이제 예리한 칼? 그렇죠. 찌르는 거예요, 저거는. 네. 네. 사극에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인형 찌르고. 그렇죠.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실제로 2004년도에 안영천에서 열린 얼음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만든 사람의 인형을 넣어두고 아, 이게 김건희예요? 네네. 이 얼음을 안영천변에 세워놓아서 얼음이 녹으면은 인형이 자연스럽게 물속에 가라앉아서 하리로 흘러가도록 하는 매우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논란을 빚었어요. 이 사진 나 처음 보는데? 아, 너무 소름이다. 아. 네. 우와. 아, 이게 애들도 있네 보니까. 네네. 아이고야. 뭐야 이게? 아니 저는 이제 왜 친구들하고 뭐 남편이 미울 때 야 너 내가 너 진짜 인형 만들어서 진짜 계속 찌를 거야 밤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걸 못하게 생긴 거예요. 농담이 아니니까. 아이고. 이 사람 형상의 모양의 지푸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얼음까지 올려서 이거 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다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김건희 씨가 주도를 했던 거고 김건희 씨의 논문을 네. 함께 조작했던 걸 알려줬던 H 콘테스트가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 함께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지자스. 야. 저 뒤에 있는 남자가 바로 그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사람이. 네네. 오.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와 너무 네. 진짜. 와 핵소름. 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뭐 이미 벌써 그 지난 대선 때 네.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던 사진이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해명했나 모르겠네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열린감 TV를 통해서 다시 알려지고. 있는 이게 말하자면 얼음을 이렇게 깨가지고 자연스럽게 얼음이 녹으면 깨지 않고 인형만 쏙 빠져서 네.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아, 너무 징그럽다. 아니 이게 징그러워 징그러워 진짜. 네. 자 지난 방송에서 음양오양을 믿는 김건희 입장에서 네. 음양오양의 원리에 따라서 동남 중소북으로 네. 어떤 애곤이라고 말하는 악순환 네. 또는 좋은 기운이라고 하는 선순환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쪽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남쪽이 아크로비스타, 중앙이 대통령실, 서쪽이 대통령실, 그리고 저 북쪽이 경북궁 쪽 청와대 쪽이죠.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동쪽 한남동 관저에서 애군을 막는 주술적 장치를 한 후에 애군이 남쪽에서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고. 중앙 이태원역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쪽 대통령실에 애군을 막는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 따라 가자면은 잘못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네. 잘못해갖고 남쪽에다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남쪽에 있는 육군사무소 앞에 수직관 5개를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5개의 관이 수직으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윤석열이 좋아하는 액체 술이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추론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천만 관객 돌파했던 영화 파미어 보셨죠? 네네네. 네. 그 영화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최민식이 첩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 관을 겹쳐서 묻었다는 네. 건데 문제는 아래쪽의 관이 수직으로 세워진 관이고 밖에서
사건 안에서 열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네. 영화 속의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왜 관을 수직으로 세워서 묻었을까? 수직으로 세운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수직으로 세운다. 수직으로 세운다. 이렇게. 제 손을 잘 보세요. 예. 네. 수직. 가르는 거예요? 수직. 뭘 의미할까요? 자르는 거? 절단. 절단. 네. 절단. 절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영화 파묘에서 나오는 일본 장군 귀신은 한반도의 전기를 끊는 절단하는 쇠말뚝 대신에 육신을 가진 혼령을 박음으로써 제거하지도 다가가지도 못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절단귀인 겁니다. 어떡해요. 즉 최민식이 들고 있는 저 쇠말뚝은 한반도의 선한 기운 선순환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했었고 쇠말뚝 역할을 하는 일본 주술의 가장 강력한 오방신이 한반도 허리에 세로로 끊어버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파묘라는 영화에도 음양오행을 적용을 해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쇠말뚝이나 저런 쇠봉이나 쇠침을 세로로 박아서 한반도의 정규와 맥을 절단했다. 즉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영화 파묘에서 나온 대사 하나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부님 관이 열려... 파묘 허리를 끊었다. 예? 기츠네가 돌아놓을 것이여 기타. 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끊었다. 여기서 여우는 뭘까요? 일본. 그렇죠. 네. 범은? 한국. 한반도. 한반도입니다. 네. 대사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통일은 뭘 의미할까요? 뭐 천공이 말하는 흡수 통일이겠죠.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수혜를 받고 좋을 나라는 일본이죠. 뭐.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남북은 공멸하게 되어 있죠. 네. 전면전일 경우는 뭐 핵도 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거를 다 수혜를 자기들이 다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한반도의 민족 전기를 끊어버리는 이 쇠팔뚝 의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꽤 많은 역사학자들도 일본의 입장에 서서 파묘의 여과적인 쇠말뚝 의혹이 너무 나갔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파묘 포스터 한번 보시죠. 한반도 같죠? 포스터 보시면. 아 그러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봉길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네. 일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한반도의 길이가 남북으로 대략 1000km인데 여기에 지름 30cm 길이 10m짜리 뭐 쇠발도를 박는다고 네. 이를 사람 크기로 환산해 보면은 계산상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가시 같은 물체가 피부에 박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불쾌한 기분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 사람을 호랑이로 바꾸더라도 그렇게 조그마한 가시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어버릴 것 같다라는 말은 억지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깊이 4km의 거대한 수축관이 무려 5개나 오방신이 되어서 동해에 깊숙이 박힌다면 5개 시출을 한다? 네, 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 하나가 아니라 5개 6개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실이 서쪽이니까 대통령실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동쪽에 애군을 막아야 하는 오방신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남쪽에다가 예, 오방신을 설치했기 네. 때문에 최혜병 사건이라든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꾸 안 좋은 네.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용산 대통령실 남쪽 앞에 설치했다라는 저 괴의 구조물 5개가 철거됐다라는 철거됐어요?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면서 네. 방송 끝난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고 네. 그랬었잖아요. 네, 네. 5개네. 아직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뭐 공중에서 하고. 촬영을 할 수가 네. 없으니까.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구글어스는 6개월마다 주기로 사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모든 구글어스의 좌표 해당 이미지에는 찍힌 연도와 날짜가 표기되는데 현재 이 구글어스의 용산 대통령실 장면은 2024년 3, 4월경에 찍은 겁니다. 앞으로 6개월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네. 지난주에 음행오행 관련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대통령실 집무실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동쪽을 막아야 하는데 남쪽에 막아서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이분이 하셨고
이분은 계속해서 저희 취재팀에게 이번에 만약 제대로 동쪽의 애군을 막는 무언가를 설치했다라면 애군, 즉 악순환은 북으로 간다는 겁니다. 에이. 서쪽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선순환이, 선한 기운이 올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래는 동쪽을 막아야 되는데 네네. 남쪽이 막아서 좀, 좀 잘못 막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네. 동쪽을 잘 막았다고 치면은 그냥 원리상으로 보면은 네네. 애군을 막겠죠. 그러면서 애군을 막을 테고 애군이 다 잘 막아지면은 거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서쪽이잖아요. 막은 데는 동쪽이지만 크게 그 십자가로 보면 서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애군이 막아지고 이제 새로운 애군이 막아지니까 새로운 좋은 어떤 좋은 일들을 만들도록 해서 어차피 동남 중서북으로 흐르니까 네. 서해 항상 이렇게 똑같이 동남 중서북이니까 서해에서 북으로 갔다가 북에서 동으로 갔다가 다시 남중 이렇게 쭉 돌거든요. 네. 왜 선순환이란 말이 있고 악순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아까도 제가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게 처음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네. 또 안 좋은 것이 생기고 이 원인 때문에 이것이 또 이렇게 계속 긴 게 일이 악순환이 되는데 아까 한남도 관저부터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중앙 갔다가 지금 서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도니까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나 끊어줘야 돼요. 만약 동쪽에서 그냥 제대로 끊어줬다면 이쪽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 다음에는 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한번 선순환이 또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계속 또 선순환으로 도는 거예요. 네. 그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은 동쪽에 그것도 아주 크게 제대로 윤 대통령의 애군을 끊어주는 것이 제대로 깊게 박히면 서쪽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시추 다섯 개 시추공을 말하는 거구나. 대신에 약재는 어디로 가느냐? 북으로 가는 거예요. 북으로. 네. 북쪽. 그 요즘 저 전쟁하려고 또 그러는 거고. 이야. 경복궁 쪽인가? 그렇죠. 지난주에 썰전에서 네. 열공에서 취재했던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천국의 네.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고 하겠다. 누구에게? 윤석열에게 하겠죠. 네, 네, 네. 내가 분명히 알겠어요. 대한민국이 소원 뭐죠? 통일부터 할게요.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저 물에다가 또 이게 술잔을 띄워놓고 술 먹고 풍류를 얻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 나라가 전쟁이 일나갔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똘똘 뭉치는 민족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구가 300입니다. 그것도 짠 300이에요. 짠 300. 그것이 잘 친다는 거잖아요. 아, 저는 저기 저 잡기라고 하는 게 아, 그러세요? 네. 잡기라고 하는 게 저 이게 알까기. 예. 저는 당구를 쳐봤는데 짠 300하고 치면요. 예. 화납니다. 화나. 그런데 이분이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어요. 부동시인데 이렇게 네. 짠 300이 가능합니까? 그거 정도는 압니다. 제가. 절대 불가능하지요. 예. 총 한 번 쏴본 적이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어요. 예. 즉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도 모르죠. 네. 그가 일본을 위해서 한반도 정기를 끊어버리는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는 역할을 했을지 아니면 김건희의 주술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 동쪽에 오방신을 설치해서 북으로 애군이 가게 해서 전쟁을 일으킬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국민의 희생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반드시 전쟁만은 막아야 합니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해 영일만에 박는 다섯 개의 시추관은 과연 석유가 존재할까? 확실히 그곳에 석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액트지오라는 회사. 바로 이 집이 회사 본사로 주소가 되어 있는 휴스턴. 네.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을 했다라는 네. 자문업체라고 합니다. 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교육센터라고 적혀 있죠. 네. 정말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제대로 된 석유 탐사 전문 기업일지 최근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액트지오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네. 또 석유공사가 내부 인맥을 통해서 아브레오라는 개인 분석가를 선택을 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전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입찰 관심 있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섭외한 거야, 섭외. 그렇죠. 이 사람이 응찰한 게 아니라. 네. 아이고. 액트지오가 설립된 지 1년 6개월 만에 미국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등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네.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네. 세금을 안 낸 업체는 뭐 공공에서 그 이제 공개 입찰하잖아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공개 입찰 사례 중에서 네. 세금 안 내가지고 통과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아, 당연하겠죠, 그거는. 네, 이게 아마 유일무이한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액트지오는 평균 2만 7천 달러, 한국도 3천만 원 정도가 연 매출입니다. 3천만 원 연 매출이에요. 네. 작년 2월에 한국 소개공사와 네. 동해유전 분석 계약을 맺은 뒤에야 이 계약금으로 밀린 세금을 낸 것으로 보여요. 대한민국의 모든 입찰에 있어서 기본은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회사와는 용역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공무원들은 다 문책당해야 됩니다. 그만큼 세금 체납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런데 석유공사가 내부 인맥을 통해서 액트지오의 이 아브레오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누가 왜 하필 누구의 지시로 세계적인 석유 지출회사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회사를 선택을 했을까? 자, 하여튼 뭔가 이상하면은 네.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석유가 정말 있긴 한 걸까?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 파봐야 알 수 있다. 라거나 시추 성공률은 의미가 없고 운이 따라야 한다고. 운이 따라야 한다. 야, 아주 그냥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멘트입니다, 이게. 이런 산자부 관료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석유가 있긴 한 건지 자기들조차 모르는 일에 수천억을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석유가 나오든 말든 나와는 무관하다. 결과 채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 이게 만약에 이제 다섯 군데 뚫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렇다고 책임을 물리진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 채무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네.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건축을 하거나 뭐라 하거나. 근데 이거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아유, 그러면 이제 우리 돈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세금 다 5천억이 그 투여된 거 아니에요? 네.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1조를 날리는 거예요. 이거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결제했잖아, 결제. 결제를 했잖아. 결제했어.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KBS가 이 아브레오를 쉴드를 찾으려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KBS에서는 이런 발언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액트지오의 아브레오가 석유공사 두 명이 직접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입찰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 보통 소규모 컨설팅 회사일수록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사업의 가능성을 되는 쪽으로 분석을 해서 주는 것이 컨설팅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셀님, 네. 한 1조 정도 갖고 네. 계세요. 네. 어떤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라고 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금 200만 원이 없어서 등록 정지받은 회사에 그것도 직원을 보내서 찾아가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1조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입찰할래?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유,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투자를 해야 돼. 저 아니죠. 그건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냥 사기꾼한테 돈 주는 거지 그거는. 네. 도둑놈한테 나라 맡겼어요 진짜. 네. 세계적인 탐사 전문 회사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의 자택으로 석유공사 사람 두 명이 직접 가서 입찰을 하라고 했다라면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할 네. 우리의 어떤 그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은 히딩크 닮았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제 관상으로. 관상으로 판단을 해. 관상, 구술, 우석 뭐 이런 걸로 가요. 정말 웃지 못할 아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액트지오가 한글판 홈페이지를 발견했는데 도메인 등록일은 6월 5일이었다고 해요. 또한 등록일은 한국의 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석유공사는 별도의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액트지오가 국내 공식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홈페이지의 구성이 단순하고 페이지 하단에 도메인 웹사이트를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는 점에서 도메인 선점을 해서 판매를 노린 누군가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레오 고문이 실제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점은 이 해당 홈페이지 하단 주소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이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 형사재판소 인근에 건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골 때리는 게 이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으로 표기되어 있다. 어머 어머 어머. 이제 일본에서 시추하겠네요. 그러면. 네. 더더욱 어이가 없고 환장할 정도로 골 때리는 게 윤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세계적인 호주 시추 회사 우드사이드가 무려 15년간이나 동해를 훑었지만 유망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 1월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더 황당한 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발표를 윤석열이 하자마자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아. 무려 48%가 뛰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자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보유한 주식을 장내에다가 싹 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일단 주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친구들은 만약에 이게 계속 상종가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박인 거죠. 대박인데 갑자기 팔았던 거 보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야. 이게 사기극이라는 거를. 지분 전략을 팔아치는 거야. 네. 만약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더 뛰어오를 주식을 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는 거죠. 사기라는 것은. 자기들도 아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동해에서 뭐 기름이 나올 거다라고 가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더군다나 이 아브레오라는 사람 미국인도 아니에요. 브래드 사람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와 용역 계약을 하고 선수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자신의 고향 브라질에다가 플렉서스라는 석유 회사를 차립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브라질에 있는 부호 형제한테 한 달 후에 매각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윤석열은 동해 영일만에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서 정부가 1조가 넘는 비용을 감당해서 시추 작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문제는 덩그라니 집안채가 본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액티오즈라는 회사에서 이 전문가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자신은 고문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갑자기 시추 관련 회사를 지난해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마저도 팔아버린 거죠. 현재 많은 언론들이 아브레오를 취재하고 있는데 지질탐사 교육투어를 만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액트지오에서 손떼고 갑자기 브라질 시추회사를 만들고 지질분석으로만 끝나는 계약이라면서 갑자기 한국으로 굳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해명을 해요. 홍보도 합니다. 시추계약을 플렉서스가 따내면 액트지오의 보고서와 이해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경영이 어려워서 문 닫은 상태라면 어떤 유혹도 먹혔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이런 회사를 고르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워요, 진짜. 온 놈들이 가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 보고 응찰하라고 했을까? 일부러 고르고 골, 진짜. 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석유탐사에 유명한 수많은 회사가 있거든요. 그치. 하필 예. 직원이 한 명 뿐인 경영이 어려워서. 본인이야, 직원 한 명이. 네. 예.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 상태에 처한 이런 회사를 택했는지 의문인 거지요. 네. 정말 동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스케일 크게 동쪽에 그것도 물이 아닌 소주가 아닌 바다로 된 동해의 다섯 개의 기둥 시추봉을 세로로 박아서 액온을 저 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시추봉에다가 용, 용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 머리 아파요 또. 야. 아, 혈압도 오르는 것 같아요. 확률이 10% 20%도 채 안 되는 일에 국민 혈세 수조원을 쏟아붓는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인내의 한계가 오신 거예요. 결국 지난 12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네. 분노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그리고 가족들 어떻게 삽니까? 외식업 폐업률이 22%라는데 코로나 때보다도 6%포인트가 높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죠.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데 지원하는데 100억 불? 뭐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4조 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상권의 지역화폐로 즉 상품권이죠. 이런 거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돌잖아요.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경제 규모 커지고 국민들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아니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블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입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몇천억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 자살자 통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갔습니까? 놀고 즐기자고 권력 위임받습니까? 권력 주었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이기는 것입니까? 왜 멀쩡한 휴전선에 벌집은 건드립니까? 그런 거 건드려서 군사적 긴장 격화되고 혹여라도 군사 충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 줄어들고 경제 나빠지고 주식시장 주가 떨어지고 경제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판에 왜 없는 긴장을 만들어서 자극을 합니까?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 권력 노름하느라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노름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손잡고 죽느니 사느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없는 긴장도 만들어서 남북 긴장이 계속 이렇게 고조가 되면 결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야,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 저 그 영일만 시추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그 전쟁 불사 이게 다 이 주술로 납득이 되는 거야 납득이. 네. 만약 윤석열 김건희 뜻대로 애군 용도로 오방신을 동해에 박아서 애군이 부로 가서 전쟁이 난다라면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라는 천공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되게 큰 판을 짜놓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썰 소설이었습니다. 예. 자 소설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소설이 아닌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 팩트.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증거를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최초입니다. 네. 저희 열린공감TV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수 씨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갔던 하나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원로회의 네. 사단법인. 바로 이 수첩입니다. 오. 이게 진본입니다. 네. 자,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라고 적혀있는 수첩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원로자문회의와는 전혀 다른 단체. 그 옛날에 노태우가 네. 이제 대통령 되고 전두환이가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네.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아. 지가 의장이 돼서 노태우를 수렴청정하려고 그랬었지. 아. 예. 그러니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네.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기구로서 설치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럼 도대체 국가원로회의는 뭐하는 곳일까?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공식기구도 아닌데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게 해놓은 네. 이 단체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신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자 각 기관 및 사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 속에 있는 명단들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에 기여한 국가 유공자들인지 사회 각계 원로들인지 한번 잘 살펴봐봐 주시죠. 추기식이 형이 여기 들어갑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또 아닐지 잘 살펴봐봐 주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백선엽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죽으신 분인데 예. 김동길이 또 있고요.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박권흠 씨는 네. 언론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또 아닌가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네. 박관용 많이 들어보셨죠? 아,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 권영애도 있습니다. 예, 네. YS 때 국방부 네. 장관. 그런데 웃긴 게요. 광림교회 감독이라고 해서 김선도라는 사람이. 네, 김노아도 목사예요. 네. 네. 어머머.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 과학기술처 장관인 정근모 씨. 이분도 장모님. 네. 기독교계하고 굉장히. 다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인데. 네. 기독교들이 좀 구구 쪽에 가까운 기독교. 권영애도 장로예요. 네. 네. 이송죽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비슷해 살고 있죠. 자, 정진태 한미연합사 부산항관 했던 사람이고요. 홍재철도 네. 목사. 이 사람도 목사. 한기총 회장 네. 했던 사람이고. 교서교회 당회장이었던 사람이죠. 예, 네. 한기총 회장이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좀 이상한 그 회사의 대표들이 많아요. 여정기획사 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보시면. PNP 홀딩스의 대표라든가 삼진 FD의 대표라든가 뭐 노인중앙회 회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넷비주얼 시큐리티스 대표라든가 이상한 사람이 좀 많죠. 네.
박정희 대통령 선양의 수석 상임고문도 있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 기념의 상임고문도 있고요. 한상대 씨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성 회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도 있고요. 자, 보시면 김충식이가 있습니다. 김충식! 충식이 형 나오셨네. 나오셨어. 근데 뭐야? 서울특별시 지하철 문화징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런 사람 법인이 없었어요. 책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다음에 또 보시면은 뭐 톡스톡 회장, FNS 대표이사, 대부분 좀 이상한 회사들이 있고 좀 스님도 있고요. 가보면 여기에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쉴드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병정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과거 강남 경찰 서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련된 여러 서류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안병정. 예.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분 뭐 교회, 성경교회 장로, 뭐 목사, 왜 이렇게 기독교 사람들, 원로 장로 이런 사람들하고 아니, 김충식도 그 교인이었잖아요. 네, 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시면 다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 전혀 뭐 국가 유공자라고 보기가 힘든 사람들이시죠. 자, 또 불교 쪽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석천교회 원로 목사도 있고 대부분 이상한 회사들의 대표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그 대양부동산 자산관리원 대표로 사람도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고요. 아크로비스타 인맥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대부분 네. 사람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전체 페이지를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예. 몇몇 페이지만 보여드렸는데 남부지검의 형사조정위원도 들어가 있어요. 남부지검. 참 대부분 사람들 다 있는데 네.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제가 예.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국가 유공자들이고 국가에서 제대로 이 사람들을 심사해서 뽑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뽑는 사람들인지 물어봤습니다. 네. 그 국가 원로 회의가 거기 네. 가격이 특별히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분이 국가 원로 누구 때문에 찍으시는데요? 아, 그 김충식 씨라고요. 2020년 네. 수첩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 서울 지하철 문화진흥원 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전직 장관 분이시라든지 뭐 교수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어떻게 거기 회원이 되셨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쭈려고 전화드렸어요. 회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회원 자격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전 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합격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뭐 자신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소개로? 아니야, 아, 소개로 해요, 전부. 소개로? 네, 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소개를 하는 거고. 소개든지 추천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아, 그럼 뭐 회원 임기도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회원 임기는 없죠. 아, 그럼 한 번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우리 저 목사들 보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소개로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심사도 안 돼요. 뭐야 네. 도대체 이게. 어? 대부분 보수 쪽 혹은 구구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다수 들어가 있죠. 네. 구구교회 목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리고 그곳에 김축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회원 자격이 심의위원이 있는데 다 소개로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들이 작년 3월에요. 국회 소통과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면서. 아이고야. 이거 동아일보. 근데 최 형부는 돌아가시지 않았나? 네, 돌아간 사람도 있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근데 돌아가신 분이 왜 여기 성명에 이름을 올리나? 어? 자, 그런데 이 시춥 속에서 네. 저희 취재팀이 너무도 충격적인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 바로 이렇게 포켓 속에 있는 이 메모지인데 어, 네. 짜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 정대택 윤석열에게 부탁 구속 이라고 적혀 있죠. 아, 정대택 네, 회장을 네, 네. 구속시켜달라고 네. 윤석열이한테 부탁한다? 네. 어머. 자, 이게 누구의 필체일까? 저희는 저 필체가 최은순 씨의 필체라고 추정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옆에 적혀 있는 최은순 김충식 주민번호와 주소의 필체하고는 좀 다르죠? 예. 요거는 김숙 씨의 필체로 추정이 됩니다.
아, 저기 부탁 네. 조필체가 네. 최은수 씨 필체고. 근데 우측 상단에 적혀 있는 저 글씨체는 최은수 씨의 필체로 보이는데 네. 저희 취재팀이 이 관련 문서를 유명한 필적 감정 업체 세 곳에 의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메모지를 받기 전에는 감정을 해줄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다가 네. 실제 이 메모지를 본 이후에는 모두 감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서 못한다고. 아이고. 뭔가 서늘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은수 씨의 필체를 확보를 했습니다. 오. 이게 보시면 이제 검찰에서 최은수 씨가 자필 진술한 서명이 네. 진술서에 적혀 있는 최은수 씨의 필체입니다. 두 개의 필체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그걸 봤어요. 리을 보시면 지렁이처럼. 열자의 리을자하고 어. 실제의 리을자가 거의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의 니은자하고 인자의 닌자도 똑같죠. 대부분 이 필체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만약 필체 감정 업체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해당 자료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 국회에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최은순 것이네. 네. 네. 자 끝으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15일까지. 트루키니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카자흐스탄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러시아 말이네요. 이거 보니까. 네. 예. 영부인의 동안 외모도 성형수술의 결과다. 아이고. 네. 참 이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의 영부인. 야, 한국 언론에는 네. 열린구감TV 말고는 이 사진 이렇게 네. 나열식으로 해서 공개한 데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했던 사진이기도 해요. 네. 네. 자, 김현명 교수님 오늘 한 말씀 하시죠. 아, 그래요. 이거 참 여기 또 논문 표절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아, 그렇죠. 아주 나라 망신인데 한국 언론이 못하는 역할을 카자흐스탄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언론이라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를 말합니다. 네. 아, 유튜브에서는 우리 열린공감TV 같은 매체가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지금 또 저 얘기가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한테 그 이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 청탁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쌩 깠는데 그게 뭐 국가기록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열린공감팀이 뭐라고 보도했어요? 그 저기 최은순 씨 가사 도우미로부터 네. 그걸 최은순이 다 갖고 아크로비스타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네. 그 사람이 지난번 최은순의 가석방을 예언했잖아요. 네. 적중했고. 네. 아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아무리 열린공감TV에 대해서 얕잡아 보더라도 이런 적중한 그런 어떤 예측이 있다면은 이 여기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나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즉시 김건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카자흐스탄 등 3개국 방문하면서 네. 처음에 그 공항에서 비행기 오를 때는 에코백을 김건희 씨가 들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공항에 도착해서는 차에서 내릴 때는 명품백을 수행원한테 건네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진짜 오늘 하루, 오늘 방송 내내 제 혈압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진짜 막 토할 것 같았어요. 아유. 근데 마지막까지 이런 창피함까지 지금 또 얼굴이 빨개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게 우리 언론에서 일단 나가야 할 것이 이렇게 오죽하면 밖에서 이렇게 써줄까도 싶고 네. 언제나 좀 잦아들지 하루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레거시 미디어 기자 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이대로 윤석열이가 얼마나 갈 것 같냐 당신들 3년 다 채울 것 같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왜? 지금 나서야지. 지금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고 그런 기묘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계속 본척 못 본척하면 어떡합니까. 이 포탄이라도 날라들어 봐요. 그땐 늦은 거야 늦은 거야.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부부가 주술을 하든 동해의 오방신을 박든 말든 네. 전쟁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전쟁은 모두를 공멸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럼요. 여러분들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